어, 르코르비제 그 300만의 도시에서 경험 넓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 아니었는데 이제는 더 높게 졌는데 더 많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스마트시티의 미래인데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비전인데 저희 연구실이 한 3년 전부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 세계 비전 사이언스의 탑픽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지 못했는데 그 컨셉은 뭐냐면 스마트시티를 연결하는 형태의 대규모의 의전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자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가 요만한 시장이라면 스마트 의전은 이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대 도시가 수익성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게 1990년대고 이게 2019년, 18년 이때의 데이터인데 서울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와 동시에 이 도시들은 죽어가고 있다, 쇠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쇠퇴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줄고 있고 주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려니까 재정이 많이 들고 재정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서비스가 줄어들고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계속 몰리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규빈의 경착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컴팩트 시티와 같은 물리적인 대안 방안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컴팩트 시티가 아니라 가장 넓은 지역, 서울 지역과 낙후 지역의 서비스가 이런 형태인데 마음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게 되면 1대1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격차의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이유는 스마트시티의 그 핵심이 데스업디스턴스다. 다시 말하면 거리에 따라서 여기서 대전에 전환을 하든 여기서 동경에 전환을 하든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스마트 리전으로 확장되는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도시의 핵심은 거대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미래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전에 대한 얘기인데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러다이어트 운동이었죠.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는 초기에 타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혁신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동구원입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을 국가에서는 하라고 하지만 혁신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불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도전의 퍼스트 원 마일과 라스트 원 마일인데 퍼스트 원 마일은 결국 공이 김설준과 같은 상상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상상력이 교육이나 혹은 전체적인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개인 친구를 하기 시작을 하면 과거의 문화에서 미래의 문화로 가지 않는다. 이 문화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엔터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퍼스트 원마일입니다. 미래 도시에 도전해야 되는 퍼스트 원마일이고요. 현재의 학교 교육은 죽었고 새로운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라스트 원마일은 사회적 분배 시스템 부의 합의입니다. 몇 년 전에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제를 피터로 폴을 해서 보게 되긴 했지만 이제는 기본소득제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분배 시스템에 대한 논의 돈을 번 것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이 되어야 한다. 스마트시티가 한 걸음도 나아가려면 99%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0%를 만들어야 된다. 99%가 완성이 되어도 1%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레오티의 후카우처럼 제로가 된다. 세 번째는 소외와 디지털 디바이드를 넘어야 한다. 갈수록 결국은 도구의 활용 능력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학교도 이번에 저희 국립대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아마 이 사이버 시스템을 저희가 장착을 했었는데 시험이 문제였어요. 시험이. 근데 시험을 실제로 봐보니까 망의 안정성과 도구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시험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디지털 디바이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노인과 같은 이걸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적정 기술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아르바산티의 아날로그적 접근 방식의 해결법이었거든요. 이게 디지털 형태의 접근 방법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는 밀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곳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넌센스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같은 새로운 에너지의 변화를 하려면 공간적인 밀도 조절부터 해야 한다고 보시고요. 이것이 주는 저희의 의미는 밀도다. 서울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 밀도 조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인데 실제로 저희가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지역을 실제로 해보니까 10%가 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아날로그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UCT할 때 공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술만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기술은 중요하다. 지금 기술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확장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 교수들이 작년에 트럼프 컨퍼런스를 하는데 니네는 왜 UCT를 버렸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UCT를 버린 게 아니다. 아이폰 8이 있는데 아이폰 2가 없으면 아이폰 8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가 아니고 원자의 버전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테크놀로지들은 과거의 잘못 혹은 과거의 실수를 미래까지 끌고 넘어가서 미래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이제 매칭하는 기술, 패킹하는 기술입니다. 앞부분들은 원천 기술이라면 패킹하는 기술. 여전히 하이엔드에서 로우엔드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이엔드 기술,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적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적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이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UCT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많이 했다. 스틸 서스테이너블, 필로소피 커뮤니케이션 슈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얘기는 왜 하고 싶으냐면요. UCT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UCT는 실패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로 넘어왔습니다. 스마트시티 다음 단계는 다른 이름이 될지 몰라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의 유동화, 유연화, 그리고 디테일화가 결국은 미래의 생산을 그리고 미래의 서비스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골반을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보고 과거의 버전을 보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최근에 제가 책을 읽는데요. 공간 역사학에서 공간 미래학까지 1장이 역사학이고 10장이 미래학인데 그 내용들을 골반으로 해서 오늘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미래석판이 도시 있는 LH의 것인데 영국의 마이크 매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데이스 코너, 버티스 브레이브 이런 그룹들하고 작년에 했던 것인데요. 여기 결과물을 보면 여전히 근미래에 아주 근미래입니다. 대도시의 1.5밀리 현상이 이제 중심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쇠퇴가 먼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대 도시의 미래라는 것은 결국은 스마트시티의 미래인 스마트 미래로 갈 것이고 거기에 주시는 대도시가 여전히 중요한 중심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